추운 날이지만 그래도 마지막 11월 마지막 20km 뛰러 나왔습니다. 이제 시작해야죠. 한 번은 또 성공해야 되니까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장거리이기 때문에 단거리에 이러한 기록에 이런 거에 적하지 않고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오늘은 물도 없이 갑니다. 20km인데 물 없이 가면 좀 힘든데 속도를 좀 늦춰가지고 좀 천천히 가는 방향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크 골프장인데 이거 날씨가 추워도 어르신들 많이 나와 계시네요. 되도록이면 롱런으로 좀 천천히 뛰고 가고 있습니다. 입이 안 말라야 될 텐데요. 산천의 가을과 겨울은 좋아요. 5km 지점을 약간 지났습니다. 물을 안 먹고 그냥 뛰고 있는데 좀 서서히 뛰고 있기 때문에 그냥 뛸만 해요. 역시 속도하고 차이가 좀 많이 나고요. 여기는 분당 서울대병원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정도 페이스는 무리 없이 지나갈 것 같습니다. 20km 화이팅! 이제 용인 쪽으로 접어 들어갑니다. 이쪽에서 좌회전하면 용인 쪽으로 방향을 접는 거죠. 자, 이제 분당이 거의 끝나갑니다. 요 정도 오면 이제 용인으로 넘어가는 길인데 거의 다 왔어요. 탄천 시작점인데 용인에서 탄천이 시작된다는 거 아세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요런 표시가 있고 자 이렇게 되고 분당이 끝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용인이에요. 용인. 네, 이제 죽전 이마트를 지납니다. 여기 분당에서부터 1.2km 더 온 건데요. 많이 왔죠? 속도가 빠르지 않아서 그냥 약간 좀 지치는 정도. 10km가 와가지만 입이 많이 마르지 않습니다. 역시 수분은 4분대 이하로 좀 4분대로 달렸을 때 필요한 것 같아요. 5분, 6분 사이면 그냥 좀 살짝하는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있으면 반환점입니다. 드디어 거의 다 왔습니다. 요 앞쪽으로 가면 그리고 여기는 지나서 우리 턴 포인트가 나옵니다. 풍덕 고가차로 고속도로 좀 지나가지고 지나가는 길인데 여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산천의 거의 끝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턴을 하면 거의 21km 조금 넘는 수준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가 턴지죠? 보이죠? 사실 그래서 약간 이렇게 건물도 예쁘지 않게 많이 되어 있고 한 번도 안 와봤어요. 여기 밖으로는 갑니다. 자, 턴. 갑니다. 12km 좀 넘게 뛰었는데 확실히 바람이 많이 불고 날씨가 아주 찹니다. 이런 날은 정말 러닝에 주의해야 되고 그리고 과부하게 몸을 뛰면 안 돼요. 우리 아까부터 조금 더 숨이 차는 것 같죠? 10km 넘어갔으니까 이해해 주시고
갑니다. 여기 이제 다시 우회전하는 곳으로 들어가는데, 이러면 분당 안으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밖에 나왔던 길로 다시 갑니다. 백이에요, 백. 자, 이제 15km 지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쌩쌩하죠? 뭐 이렇게 사실 스피드를 내고 있지 않고요, 거의 조깅 스타일로 한 5분에 20초대로 뛰고 있기 때문에 많이 지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15km 지점을 지나면 입이 좀 마르고 숨이 좀 빠지면서 피로감이 현저하게 증가해요. 그래서 여름에는 반드시 물을 갖고 뛰어야 됩니다. 갑니다. 오, 칼바람 장난 아니에요. 와, 서울에 와서 큰일 날 뻔한데. 와, 추워. 이제 3.5km 지점 남은 지점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 앞에 보이는 다리를 건너서 우회전, 그리고 좌회전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항상 6km에서 7km 정도 코스로 들어가요. 아이고, 이 지점이 이제 가장 지친 지점입니다. 20km에서 나머지 3km 지점이 힘들어요. 근데 어쨌든 뛰어집니다. 가다 보면 내년에 꼭 포커스 한번 뛰어봐야죠. 포커스에 도전하기 위해서 매달 한 번씩은 하프를 뜹니다. 이제 한 3-4km 남았어요. 끝. 자, 이제 수내역으로 들어갑니다. 수내역 지나서 서현역으로 들어갑니다. 대박. 지금 뛴 거리는 약 19.18km, 20km에 6밖에 갑니다. 이제 2km 남았죠. 여기 터널 돌아서 넘어가면 1.5km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도 안 나요. 잡으셔야 달리기 원점을 다시 다루기 좋네요. 저게 지난 호우 때 떨어져 나가버렸는데, 새로 다루셨어요. 이제 거의 마무리입니다. 한 7km 정도 남았어요. 이제 제발 끝나갑니다. 헬프, 파프, 파프, 헬프를 살려줘야죠. 파프, 끝나갑니다. 저 앞에 수로 올라갈 거예요. 끝. 아이고, 잘 달렸네요. 오늘도 역시 파이팅입니다. 와, 우리 와. 웃기죠? 21.04km를 마련했습니다. 1시간 50분. 아휴, 원래 조금 더 빨리 10분 정도 늦게 가는 거죠. 그래도 이 정도면 성공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1월 달도 하프마라톤 성공. 파이팅!